안전건설공사소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처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제4회 2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제6호의 특정 공법의 지정 적정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30명을 60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기술 및 특정 공법 적용 여부 결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인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2항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 차례 영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그 30명에서 60명으로 그 배를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30명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저, 원래 이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특정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때 그 임무를 좀 사유를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법 심의를 할 때 그쪽 위원회 3배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검사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좀 분야별로 한 명씩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일 분야의 위원수가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60명을 계속 확대합니다. 문제는 30명일 때도 60명 늘릴 때도 이 참석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0명일 때도 반 정도도 안 오더래?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60명을 다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분야별로 저희 선정에 맞는 위원들을 미축 이제 공사는 60명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 어떤 소위원회 할 때 전문가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곤란해가지고 저희가 저기 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별로 전체로 위원회별로 운영하려고. 네. 예. 그 밑에 있는 그 임기는 2년에 하며 한 차례 연임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천시가 이런 거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위원회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공법을 선정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차후에 그 공법이 문제가 되거나 하자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뭐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모든 그 행정에 있어서 그 저 위원님들이 그 책임을 지면서까지 위원회를 활동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 하여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다 나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 그 공법에 뭐 하자가 있어서 그 위원들이 책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특허, 특정공법의 특허 제품 때문에 이제 위원을 이제 늘리시는 데는 그런 뜻이죠, 그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는 이 특허를 해가지고 그 제품은 좀 비싸서 써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뭐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걸 세심히 잘 따져서 진짜 꼭 특허가 필요하냐, 그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허 제품을 내는 거는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참 상당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그 60명을 늘리면서 이렇게 국장 내신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잘했다고 공감이 됩니다. 수고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특허 제품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게 잘 의원이라고 같이 운영을 해서 공정한 작대를 해서 우리 지금 제시술 예산을 들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를 하셨다는 부분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들의 전문가가 사실은 좀 시소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제 많지 않은 어떤 인력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연임을 1회로 연임 제한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데에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용역산법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제 개정이 돼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이 너무 오랜 기간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떤 또 약간의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즘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변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도 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을 하게 되다 보면 유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개 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공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이문인표 2000 공동 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 임금님표 2000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가치 제고와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운영 현황 점검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2010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지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집이라는 걸 권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2010 대표 브랜드인 이문님표 브랜드가 사용하는 업소에서 지정이 됨으로써 보다 자랑스럽고 이문님표 브랜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문님표 브랜드 지정업소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010에 대표가 이렇게 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2000쌀밥 즉 을 폐시하면서도 2000쌀을 안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 지정업소를 좀 크게 보이게 하고 또한 이분들이 그걸 붙임으로써 자랑스럽게 영업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